자, 이타치의 가이. 자, 우리 루이님은 페인에 내지를 넣었어요. 허? 내지? 딱히 각성 카드로 고른 건 아닌 것 같고 활기의 전용으로 고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약간 방어용이나. 지금 보면은 그치 상성이 똑같거든요. 내지나 페인이나 예전에 저렇게 고르는 선수들도 많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남투 스톰퍼에는 그렇게 또 좋은 조합이라고는, 최강의 조합이라 볼 수는 없어요. 자주 사용하는 조합이라 보긴 좀 힘들죠. 이제 방어나 공격만해서 너무 좋다라는 건데, 자 카운터 좋고요. 루인 자 기폭자 날려주면서, 아 지금 여기서 야야야야, 아 루이님 거기서 바꿔치기를 쓰면 안되지 지금. 자 바꿔치기 차는 도중이었거든.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 루이님이 정말 아쉬운 거 뭐냐면 심적으로 자신감이 없어요. 플레이를 보면 잘할 수 있는데 너무 지금 긴장을 하는 그런 느낌, 약간 마일라님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왕년에 제가 마일라님한테 가장 컸던 험담이 뭐냐면 성격이 사람 죽이는 게임을 못한다 얘기 드렸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약간 소심하고 착하신 분들 이런 게임 하면 안 됩니다. 승부욕이 없어. 승부욕이 자 좋아요. 루인 좋아요. 루인 자 각성 들어가고요. 귀기도 막 각성 들어갑니다. 자 이거 밤가위로 바꿀 거예요. 밤가위 바꾸면 신라천적 써야 돼. 신라천적 달려들어. 오, 야 밤가위를 상대로 저 속도로 따라가겠다는 루인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꿀리지 않아, 꿀리지 않아. 자 버티면 좋아, 버티면 좋아. 지금 카운터 택도 한번 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근데 카운터는 거의 안 치는 게 나은 게 밤가위가 거의 파장을 쓰기 때문에, 점심 호랑이를 쓰기 때문에. 와 루인 와 좋아요 지금. 야 밤가위를 상대로 지금, 사실 밤가위 각성하면 버텨내는 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따라가서 오히려 이런 면에서 또 공격적인 모습이나, 확실히 지금 루이님이 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자 지금 옆에 있는 화둔도 정확히 봤어요 이타치. 그리고 뭐가 좋냐, 기기님 바꿔치기가 없다는 얘기. 그러면 지금 기기님은 턴을 넘겨줘야, 뭐야 이거. 뭐죠? 자 머리가 나. 자, 버그 걸렸네. 이런 버그도 있나요? 야 이건 아니 지금 루이님한테도 이게 만약에 이렇게 보인다면, 반전 모드인데 이렇게 보인다면. 자 일단은 1대1 동점 됐습니다. 이거는 관전에서 나한테만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기기님한테도 그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대도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는 아마 그런 버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종전입니다. 자 잘해주고 있어요 기기. 자 체력적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가야 되겠는데 기기 바꿔주기 없습니다. 아 루인이 가고 있어요. 리더 체인지까지 바꿔주면서 내지를 바꿔주고요. 계속해서 내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 카운터 어택, 자 가드 클래시 깨주고요. 와 차크를 없으니까 빠른 판단, 차크를 채우지 않고 무리하게 인줄로 바로 연계해주는 루인 좋아요. 신라 전정으로 자신 바꿔치기 없을 때 가드해주는 루인. 아 이거 완벽한 지금. 그러나 각성 기기. 자 근데 기기님 역전 가능하다는 오이 안되죠. 스사노 굉장히 빠르고 상대가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이거 역전 갈 수도 있습니다. 귀기 가드 깨버려야 됩니다. 자 가드 깨질 것 같으니까 아예 가드를 풀어버렸어요. 루인 자 바꿔치기 써주면서 오이 와 귀기 바꿔치기 졌어요. 신라 전정까지 페인 씹어주는. 자 이거 시간 끌어야 돼. 루인 시간 끌면 이길 수 있어요. 각성 끝납니다. 곧 있으면 루인 역전 당했어요. 바꿔치기 근데 먼저 차거든요. 까마귀 대시 잘 피했고요. 가드 잘했고요. 귀기 바꿔치기 잤습니다. 까마귀 대시 피해주는 루인. 자 까마귀 대시 와 루인 맞았지만 와 화둔 자 기폭자 피해주고 신라 천정 빠져나오는 기기. 와 다시 한번 결국 루인이 재역전을 해주면서 예선전 1대1 동점부터 간다. 아 두 번째 경기 가지고 오네요. 아 어제랑 오늘 합쳐서 처음으로 동점 만들어주는 선수가 나왔네요.
와,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경기 갔어요. 나도 나름 원년 멤버다. 아, 진짜 우승했던 적은 없지만 원년 멤버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루인. 아주 좋은 경기였습니다.